네, 초록님, 채취에 따라 달라져서 신기함도 느껴요. 예, 맞아요. 사실 이제 프랑스에서 조향사분들이 그냥 뭐 향수가 피부에 따라 뭐 바뀌고 이런 건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너무 많은 향을 만드시고 뭐 그것만 만드시고 하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는데, 저는 제가 이제 향수를 만들면서 제 친구들이 또 고맙게 너무 다양한 피부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. 중성, 지성, 건성, 정말 악건성. 그리고 이제 또 식습관도, 저는 잡식, 아무거나 다잘 먹는. 근데 또 친구는 뭐 베지테리언, 그다음에 또한 친구는 저탄고지,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피부에서 발현되는 게 동일하게 제가 시향을 하거든요. 같이 보였을 때 동일하게 이제 피부에다가 네, 분사를 하는데 10분, 30분, 45분, 1시간 너무 다르게 나타나요. 그래서 아,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다르지 않을까. 그러니까 시트러스한 향분자를 좀더 붙잡을 수 있는 피부 타입이 존재를 하고,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가 있거나 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초롱님, 맞아요. MBTI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준비했던 거긴 해요. 그거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도 넣어보고 했는데 전 떨어졌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계속 만들어 놓은 이제 알고리즘도 있고 뭐 이러는데, 어떻게 좀 해볼까? 사실 처음에 이제 막 심리 상담하시는 분이나 정신과 의사나 정말 이렇게 좀더 거창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, 그냥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그냥 바로 만들었어요. MBTI는 저도 좀더 공부를 해야 될것 같긴 해요. 아, 고맙습니다. 향수의 진짜 매력을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하셨는데 너무 길어서 없어지셨군요. 20대 후반 직장인 여성분이시고, 바디샵 와인 머스크 사용 중이시고, 아, 네, 지속력을 기대하시지 않으시는 게, 네, 와인 머스크가 처음에 나올 때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 순간, 그 순간의 기분 좋음을 느끼시면 되세요. 네. 좀더 진중하고 차분한 느낌 주는 머스크 향. 아, 머스크 향은요. 네. 머스크 향수 제가 올린 영상이 있는데 한번 그거를 보시고 또 남겨주시면은, 머스크 향이 그 사실은 제대로 가면 속이 안 좋으실 정도로 너무 진하고 두껍고 무겁고 막 이렇게 가실 수도 있거든요. 와인 머스크는 정말 그 머스크 계로 치면은 와인 머스크는 그냥 건빵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정말 머스크는, 여러분이 한 번에 케이크 한 12개 정도 드시는 것 같은? 네, 그 정도로 엄청난 부담감을 주는, 네, 그런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목소리 화법이. 네, 고맙습니다.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ASMR 같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, 요즘에 그래도 유튜브를 조금씩 촬영을 좀 지속적으로 해보면서 유튜브 앞에서는 말의 속도가 그래도 조금 빨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영상 잘 봤습니다. 혹시 발다프리크 남자가 써도 될까요? 얼굴 새까맣고 투박한 사람인데도 조금 어울릴까 싶네요. 사실 제가 그 남성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. 아이고, 칭찬은 꼭. 네, 하하님 고맙습니다.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. 네. 그 발다프리크 향수 같은 경우에는 바이레도 향수잖아요. 네. 여기 이제 발다프리크는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솜사탕 같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달달하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주세요. 굉장히 기분 좋은 프루티함이 막 송송송송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, 네, 꽃향도 있고, 그래서 우리가 여러 향들이 이제 한꺼번에 등장해서 이거를 가지고 좀 아로마틱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이런 발다프리크 향수 남성분들이 입으셔도 너무 좋아요. 네. 정말 이렇게 산뜻하게, 상큼하게, 그러면서 좀 달달한 느낌도 있는, 네. 쏘 다정. 왜 요즘에 말로 하면 쏘 스윗, 뭐, 써 스윗,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정말 쏘 스윗한? 근데 그렇지만 느끼하지 않은, 네. 그런 남성으로 여겨지실 것 같아서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남자가 써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얼굴 새까맣고 투박한 사람한테도
그 남성분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. 본인 외모와 이 향수가 잘 어울릴까요?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. 잘 어울려요. 어떻게 생기셨어도 본인이 좋아하는 향수랑 그냥 잘 어울리세요.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. 대부분 뭔가 본인은 굉장히 투박하다, 투박하게 생겼다, 좀 패션할 것 같지 않게 생겼는데, 뭐, 이 향수는 굉장히 세련되고, 이런 뭐, 도시남, 차도남, 뭐,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 늘 등장하는 그런 재벌 본부장님, 뭐, 이런 남자들? 뭐, 이런 남자들이 뭐, 쓸것 같고, 근데 자기 같은 평범한 남자가 이런 거 써도 되냐? 뭐, 가끔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데, 어머, 써도 되죠. 무슨 말씀을. 예, 원하시는 거 그냥 입으시면 돼요. 그리고 그 향이 뭐, 본인에게 안 어울린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, 그러니까 본인의 외모와, 그 사람 외모랑 이 향수가 안 어울린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조금 상상이 안 되거든요. 네. 그냥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향을 그냥 자신 있게 입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, 이제 제가 어떠한 향수를 설명할 때, 아, 이러한 이미지에, 뭐, 이러한 느낌에 그런 이제 그 이미지를 이렇게 뭐 떠올려서 향수를 시향하는 길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, 그게 꼭 그런 사람이 입어야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면 그 한때 한참 유행했던 페날리온스라는 리치 퍼퓸머리의 그 오렌지 블라썸이라는 향수는 송혜교 씨가 그 입었던 향수로 유명해졌는데, 그러면 다 송혜교 같이 생긴 사람만 그 향수를 입어야 되나요?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냥, 아, 그녀도 그걸 좋아해서 입은 거고, 나는 그냥 나니까, 난데? 나는 나도 이 향수를 좋아하네? 그래서 그냥 입으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어떤 자기의 그런 외모 이런 걸 상관없이, 뭐, 본인이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,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향수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담배 안 피시고, 네, 샤워 깔끔하게 잘 하시고,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좋은 향이 내 몸에서 나는 그런 이제 라이프,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 향이 몸에 입혔을 땐 좋은 향으로 날 거거든요. 그리고 그 좋은 향을 알아보고 그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얼굴이 새까맣고 투박한 사람도 바이레도 달프리크 입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. 더 멋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발다프리크와 집시 워터 중에 어떤 향수를 선택하면 좋을까요?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. 사실 제가 이 질문에는 참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, 근데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. 근데 제가 그 어떠한 걸 지향하는지를 잘 모르겠고, 그리고 어떤 그 삶의 그 방식을 가지고 계신지를 또잘 모르고, 그러다 보니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두개 중에 뭐가 좋을까요?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사실 제가 이렇게 바로 댓글로 뭐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네, 집시워터 같은 경우에는 집시워터도 굉장히 유명한 향수 중에 하나고, 바이레도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시는 우디한 향이거든요. 우디한 향들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은,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다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여쭤봐 좀 뭐해서, 우디한 향을 좋아하시나요? 아니면 좀더 달달한 느낌의 기분 좋은 상큼발랄, 네, 귀염뽀짝 이런 이제 향들이 좀더 좋으시나요? 이렇게 좀 물어보기가 뭐해가지고요. 네, 그래서 제가 라이브로 답변드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. 조금 이제 우디한 이 집시워터를 입고 싶으시면, 아무래도 회사나 아니면 꼭 회사가 아니어도 뭔가 좀 본인이 좀더 그런 권위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을 때, 말에 무게감을 좀더 주고 싶을 때, 그럴 때 입으시면 전 좋으실 것 같고, 네, 발다프리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냥 일상에서, 그리고 데이트 가거나, 근데 또 데이트 갈 때도 우디하게 멋있게 좀 권위 있는 자신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하실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어떤 상황을 꼭 나눌 순 없지만, 그렇지만 그냥 굳이 뭐 얘기를 하자면, 발다프리크가 조금 더 일상에서 그냥 회사 가고 뭐 편하게 일하고 이럴 때 입기 좀더 좋지 않을까. 근데 좀뭐 계약을 한다든지 좀더 무거운, 묵직한 일들이 좀 있을 때는 집시워터를 좀 입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을 해본답니다.